저희는 2인 가구로 코스트코에서 주로 냉동식품 위주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패 없는 냉동식품들과 실패 없는 쇼핑몽으로 함께 공유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 2kg의 냉동 블루베리가 만원대예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과일 주스 갈아 마실 때마다 블루베리도 조금씩 넣어줘요. 블루베리는 필요할 때마다 생으로 사서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상 힘들더라고요. 이건 냉동 블루베리지만 알이 크고 고른 편이에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꿀 조금 넣어서 갈아 마시면 진짜 맛있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예요. 뜯으실 때는 여기 지퍼백이 되어 있으니까 가위나 손으로 뜯지 마시고 꼭 이 부분을 잡고 뜯어주세요. 한성 골드 명란젓갈. 고추장 양념으로 재워진 명란젓갈이에요. 젓갈이라 굳이 요리하지 않고 김 위에 밥, 명란 올려서 먹으면 밥도둑입니다. 먹어본 명란 중에서 가장 간이 세지 않고 딱 맞았어요. 당분간 먹을 만큼만 따로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매직랩에 싸서 냉동 보관해두려고요. 명란 아보카도 덮밥, 명란 솥밥, 명란 계란찜, 명란 크림 파스타 등 여러 요리에 활용하고 있어요. 훈제 오리. 오리 기름 쏙 빼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오리고기는 굽는 것보다 쪄먹는 게 좋대요.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밑에 깔아주고 맨 위에 오리고기 올려서 쪄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유부초밥도 함께 넣어서 먹었는데 궁합이 좋더라고요. 한 봉지당 500g씩 들어있는데 둘이 먹기에 양이 꽤 많아요. 곤드레 나물밥. 비상용으로 꼭 구비해둬요. 김치에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되니까 진짜 쉽죠. 소스까지 유기농 원재료만 사용해서 비싸도 이해가 가는데 밥과 소스 5인분에 12,790원. 정말 가성비 좋아요. 냉동실 보관해뒀다가 팬에 조리하거나 귀찮으면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쌀, 나물 다 국내산이라 더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쌀 반, 곤드레 반으로 실하고 곤드레 향까지 진해서 정말 가격 대비 퀄리티 너무 좋아요. 베이컨. 코스트코 베이컨은 꼭 저염으로 사세요. 저염인데도 짠맛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리 안 하고 그냥 구워서 계란 후라이, 야채랑 먹어도 맛있어요. 기름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구운 후에 키친타올로 좀 닦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베이컨 구울 때 옆에 계란도 베이컨 기름에 함께 구워주면 훈연한 진한 고기향이 나요. 워낙 짐승 용량이라 소분 후에 냉동 보관해주는데요. 저희 집은 반으로 잘라서 한번 먹을 양만큼 모아 냉동실에 넣어줘요. 꽁꽁 얼기 전에 살짝씩 떼어주면 덩어리째 얼려서 보관할 수 있어요. 해쉬브라운. 코스트코에서 가성비로 해쉬브라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맥모닝에서 특히 이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쉬브라운은 냉동실에 꼭 쟁여두고 먹고 있어요. 맥모닝 해쉬브라운 좋아한다면 무조건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드세요. 부추고기순대. 요즘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부추고기순대입니다. 잘 터진다고 해서 도톰하게 썰어서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살짝 아바이 순대 같은 느낌도 들고 고기가 들어있지만 잡내는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500g 3팩에 12,000원 정도이고 한 번에 다 소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 개는 냉동 보관해줬습니다. 순대 그냥 쪄먹어도 맛있고 깻잎과 양배추 넣어 순대볶음도 해먹으려고요. 씨아스 오리엔탈 드레싱. 고기 샐러드에 잘 어울리는 오리엔탈 드레싱. 그냥 두면 기름층이 분리되니까 먹기 전에 한 번씩 흔들어서 뿌려주세요. 양이 많아서 아낌없이 뿌려줘도 됩니다. 적당히 짭짤하면서도 산뜻한 진짜 맛있는 드레싱이에요. 샐러드를 좋아하게 되는 드레싱이랄까요? 단점은 용량이 1kg으로 너무 대용량이라는 거. 소비기한은 6개월 정도라 아낌없이 먹게 되는 마성의 드레싱이에요. 감자수제비. 간편한 밀키트인데 국물 맛이 깊고 진한 감자수제비. 끓는 물에 수제비, 분말스프, 건더기 다 넣고 끓이면 빠르게 완성. 끓일 때 살살 저어줘야 수제비가 바닥에 눌러붙지 않아요. 라면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떨어지면 비상용으로 사두게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채소들도 넣어주면 파는 거 못지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8봉지에 12,990원으로 비상용으로 가성비 있게 구비해두기 좋아요. 닭껍질 후라이드. 보자마자 맛있어 보여서 안 살 수 없었던 닭껍질 후라이드. 저희 집은 양념치킨파인데 이건 실패 없겠다 싶어서 데려왔어요. 맛은 역시 내가 아는 양념치킨 맛. 식감도 바삭한데 계속 먹다 보면 살짝 기름진 맛이에요. 단점은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는 거. 한번 뜯으면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탕수육. 사먹는 탕수육만큼 맛있는 고메 탕수육. 고기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튀김이 얇아서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것만큼 맛있어서 재구매하게 되는 탕수육입니다.
한 봉지에 600g이 들어있고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 300g씩 나눠 먹기 좋아요. 소스도 두 봉지 들어있습니다. 170도로 5분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16분 돌려주기만 하면 되고 소스는 스팀 분출구가 위를 향하도록 두고 전자레인지 2분 30초. 고기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집에서 짜파게티와 함께 먹으면 굳이 중국집 배달시킬 이유가 없더라고요. 프로시식 세기 세제. 물자국이 생기지 않는 식세기 세제예요. 린스를 포함하고 있는 올인원 세제라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천연 베이킹소다와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주 원료로 사용한 세제라서 안심하고 사용하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비닐 벗기지 않고 통째로 넣어주면 되니까 진짜 편해요. 저희 집은 6인용 식세기로 반 잘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한 번에 많이 해두면 뿌듯. 듀라셀 울트라 건전지. 이번에 건전지가 떨어져서 코스트코 간 김에 사왔습니다. 다이소 건전지는 왜인지 빨리 닳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믿고 쓸 수 있는 듀라셀 건전지를 구입해왔어요. 근데 사고 보니 40개 들어있는 게 더 저렴하네요. 건전지는 꼭 40개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오늘 코스트코 추천템은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맛있고 좋은 상품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